마치 빨래라도 하듯 각종 나무를 사냥 없이 치대고 넣어치대는데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드라운 나물로 탄생한다나 뭐라나. 정성으로 칠해서 완성한 나물을 밥 위에 올려주는데, 아니 잠깐, 이 어? 국물은 또 뭐죠? 비빔밥 간 맞추는 국. 물에 곱게 간 소고기와 5개월간 숙성시킨 간장을 넣고 푹 끓여주기만 하면 육회 비빔밥의 맛을 자아하는 고깃국 완성! 이렇게 완성된 고깃국을 한국자 부지하게 올리고 며느리가 부른다는 비빔밥 고추장과 마지막으로 육회의 고소한 참기름까지 뿌려주면 꽃처럼 아름답다는 진주 비빔밥 완성! 예술입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손님상에 육회 비빔밥 데려가기 무섭게 손이 바빠지는데요. 맛있게 비벼지면은 너도 체면 차릴 것 없이 자 우리 모두 크게 한 입.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 녹아. 신선이 부럽지 않은 육회 비빔밥의 맛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담백하고 부드럽고 또 가볍고 아직입니다. 진짜 살아있어요 이거. 와 대단해. 그런가 하면은 비빔밥을 담는 연기도 설선, 양푼, 노그릇, 바람 등 각양각색인데요. 맞아. 네. 이보다 더 특이할 순 없다. 바로 신개념 봉지 비빔밥을 아시나요? 봉지 비빔밥을 맛보려면은 재료에 뜨거운 물을 붓고 10분을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과연 잘 될까요? 10분 후 봉지를 열자 먹음직스럽게 잘 지어진 밥, 거기에 양념 고추장을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은 맛있는 즉석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여기는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비빔밥 맛도 그릇에 따라 다르다. 아 돌솥도 있고. 저 스테인리스 그릇이요. 왜요? 이렇게 끓일 때 나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맛도 돋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돌솥 비빔밥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뜨겁게 계속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양푼 조금 큰 데 있잖아요. 네, 큰 데 있는 거 크기랑 비교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빔밥을 흔히 먹는 롱그릇과 돌솥 양푼 중 어떤 그릇에 먹어야 맛있을까요? 맛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비빔밥을 만들어봤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그렇죠. 그릇만 다른 거예요. 느낌 살짝. 어떤 그릇에 담은 비빔밥이 가장 맛있을까요? 손님들에게 그릇을 보여주지 않은 채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크게 차이가 양푼 날까요? 비빔밥부터 먼저 맛보고요. 그래서 뭐 기가 먹어요. 너그릇 비빔밥도 한 입. 마지막으로 돌솥 비빔밥도 한 입. 맛이 다르다는. 참가자는 어떤 그릇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그릇에 담긴 비빔밥이 가장 맛있다고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 건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매콤하고 좀 맛있었거든요. 세 번째 건 약간 좀 씁쓸하고 좀 이렇게 비빔밥 맛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분은 너그릇을 선택했습니다. 비빔밥의 맛이 가장 좋은 온도는 65도입니다. 65도는 참기름 향이나 또 채소의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밥이 따뜻하기 때문에 먹기에 가장 최적의 온도입니다. 로스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도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줄 때는 로스가 가장 좋은 그릇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로스의 그릇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새 그릇의 온도를 재봤는데 너쇠 그릇은 약 60도로 비빔밥이 가장 맛있는 65도와 가깝습니다. 양푼은 21도로 온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돌솥은 약 176도로 너무 높았습니다. 너쇠 그릇에 먹었을 때 비빔밥이 가장 맛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큰 양재에다가 양푼이나 비빔이가 한 그릇을 못 먹고 안 하잖아. 스트레스 발을 그렇죠. 먹으면서 스트레스 끌어안고 먹죠. 의외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여자들은 치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거 막 꺼내가지고 막 먹고 나면 좀 스트레스 확 풀리거든요. 잔재료 처리죠. 그러고 보니 여자들은 왜 화가 날 때 비빔밥을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으면 정말 화가 풀리는지 30대 여성을 섭외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지수는 정상 상태인